안녕하세요. 바라보는 코쿠네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입양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. 코쿠를 입양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경험에 빗대어 설명을 드릴게요. 막상 강아지를 한 가족으로 맞이할 결정을 하고 보니 이것저것 사야 할 물품들이 한가득일 거예요. 지금부터 강아지가 집에 왔을 때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준비할 물품을 설명드릴 테니 한번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셔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물품만 쏙쏙 구매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. 맨 처음 강아지를 입양해 집으로 데려오시게 될 걸 상상해 볼게요. 막상 강아지를 받아들게 된다면 왼손으로 데려가야 할 텐데. 무사히 집까지 잘 데려갈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가는 길에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돼서 입양 시 가격 비교도 못 해보고 입양과 동시에 물품까지 구매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데리러 가시기 전 꼭 리드줄 혹은 케이지를 준비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강아지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은 목줄과 리드줄, 캐리어, 유모차, 케이지 등 여러 수단이 있어요. 이 중에서 저는 목줄과 리드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리드줄은 산책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 때문에 다른 이동수단보단 가장 많이,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. 줄은 몸을 잡아주는 가슴줄과 보호자와 아이를 연결해주는 리드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요즘은 목에다가만 압력이 가해지는 줄 말고 가슴을 감싸고 쿠션감이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 참고하세요. 강아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청결을 위해 샤워를 하게 되실 거예요. 유기견이었던 코코도 집에 온 즉시 처음 들어간 곳이 욕조였어요. 욕조가 없다고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. 아이의 성격에 따라 얌전히 샤워하는 아이도 있으니 샤워를 시켜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때 샤워 보조도구를 구매하셔도 늦지 않아요. 샤워 용품으로는 애견 샴푸와 귀 세정제, 그리고 화장솜, 수건 정도만 준비해 주셔도 돼요. 깨끗하게 샤워를 마치고 뽀송해졌다면 보금자리를 소개해 줄 차례가 돼요. 이때 필요한 것은 강아지 집인데요. 강아지 집을 고르실 때는 강아지가 안전하고 아늑한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사주시는 게 좋아요. 코쿠 같은 경우는 집과 울타리를 같이 한 번에 해줬었어요. 코쿠는 예전에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져보지 못한 아이였기 때문에 집이 조용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정말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배변 패드와 배변 판이에요. 배변 패드가 없다면 땅에 닿자마자 대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배변 패드와 배변 판은 꼭 미리 준비해 주세요. 배변을 가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시다면 기저귀를 소량 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탈취제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냄새 걱정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보금자리를 안내해 주었다면 이제 물과 사료 혹은 간식을 주며 가족과 인사할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. 이때 필요한 건 사료, 간식, 식기 도구가 필요해요. 식기는 찾아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위생상 설거지를 쉽게 할 수 있는지, 강아지 크기에 맞게 담을 수 있는 양과 높이가 맞는지를 위주로 골라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 상상해 가시면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셨다면 당장에 필요한 물품이 다 구비가 되셨다고 보셔도 돼요. 이제 아이를 관찰해 가시면서 다른 용품을 사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. 나중에 물품도 하나 둘 더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, 편애하는 걸로 바뀌게 될 텐데 코쿠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집보단 소파나 방석을 더 좋아해 현재 따로 집은 없어요. 또 체형에 맞게 그릇을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어서 그릇을 물에 많이 담아 바닥에 내려놓고 있어요. 이렇게 준비해둔 것도 아이의 스타일에 따라 또다시 사야 할 수 있으니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아이를 관찰해 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. 제 채널에서는 코쿠를 바라보며 힐링도 하고 코쿠와 같은 유기견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천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코쿠와 함께 바라봐 주실 분들은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